한쪽은 두개 차로, 한쪽은 하나 차로. 저차 어떻게 나온 거예요? 저기 여기서 블박차가 여기 안전지대에 물고 들어간 거는 이차 때문에 그랬으니까, 예, 저차 가기를 빵빵해서 지나가는 데 들어가는 거는 만만치 않죠. 여기 안전지대 물고 간 거, 그리고 다른 차랑 사고 났으니 이거는 이제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. 갔는데, 앞차 불법 좌회전하고, 네, 2차를 차들이 서 있는데, 이 차가 왼쪽 깜빡이 켜고 나오죠. 예, 뭐 하려고 그랬나요? 저 차는? 예, 불법 좌회전하려고 그랬죠. 명확하죠. 그런데, 80대 20을 주장한답니다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저 차가 나온 거 그림으로 그린다면 이렇게 돼 있어요. 내가 이렇게 가는데 상대 차는 여기서 이렇게 나오려는 거 뻔하죠. 왼쪽 깜빡이 켠게 명확하게 돼 있고요. 저런 걸 80대 20이라고 할수 있나요? 이럴 때는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그 차가 좌회전이 아니라 그차 역주행해서 좌회전하려는 거죠. 그 차가 만약 우회전을 하려고 했더라도 같은 상황이 될수 있었을까를 생각해야 되는데요. 우회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상대 차가 만약 우회전이라면 어떻게 될까요? 궤적이. 여기서 가는데 우회전이 이렇게 안 나오죠. 우회전은 이렇게 꺾어서 깜빡이고 이렇게 나와야 되죠. 그럼 블박차가 보고 앞에 차가 있는 거 보고 브레이크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퍽 돌았죠. 그래서 상대 차가 우회전으로 도로에 진입하는 것이면 사고 안 납니다. 피할 수 있습니다. 역주행 불법 좌회전 하려고. 이럴 때 블박차한테 20번 잘못이 있나요? 만일 여기서 이런 경우는 생각할 수 있어요.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 누가 후다닥 사람이 뛰어왔다. 그러면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서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블박차한테도 잘못이 일부 있다고 할수 있겠지만 그것은 무단횡단하는 사람하고도 사고 날수 있었겠네. 그래 블박차 잘못이겠네.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. 차대차 사고하고 차대 사람 사고하고는 달리 평가해야 됩니다. 네, 이번 사고는 깜빡이로 갔다 이렇게 꼼뻑 꼼뻑. 100대 0에 대해서 불만 있으시면 손 들어보세요.